자몽이가 화났습니다. 집에 넣어줘야 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. 자두 때문입니다. 자두 좋다고 그럴 때가 엊그제였는데 다시 엄청 싫어졌다고 합니다. 아이, 집에 가자. 아이, 집에 가. 왜 이래? 너 그 꼬리로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지. 극대는 말로만 듣던 극대는 했다. 아하, 집에 가자. 안 되겠다. 너부터 집에 가자. 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너 집에 가고. 형은 집에 가자. 아니, 가자. 미안해. 밥 먹을래? 밥? 너도 아니야? 집에 갈까? 아니. 집에 가자. 집에 가, 집에. 집에 간다며. 응? 가, 집에 가. 아유. 다음 날,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봅니다. 자두를 올립니다. 어? 근데 안 커지고. 야, 자두 안 몸무게가 수컷의 몸무게가 아닌데 이거? 겁쟁아. 이 아이고. 아이. 거기 있어 그러면. 자몽이도 재봅니다. 48? 야, 자두가 진짜 따라잡겠는데, 자몽아? 자두가 진짜 너보다 무거워지겠어. 어떡하지? 자몽 이제 수컷 싫어졌는데, 그치? 자두 어디 갔니? 자두를 꺼내줍니다. 너 45g이야. 한 번만 다시 재보자.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. 꼬리까지 딱. 1g 빠졌다. 야, 너 장난 아니다, 뱃살. 멋있다. 일어나. 오질라다. 무서웠죠? 45g씩.